자, 3과 두 번째 봅시다. The Trap of Averages. 즉, 평균의 함정. ABC Corporation. ABC 회사는 원한다 to hire some employees. 직원을 모아기를,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를. In order to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고?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니까. 자, well-paying company. 즉, 보수가 좋은 회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리고 to recruit competent candidates. 유능한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자, 이때 이 to가 두 개야,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 The company decides. 회사는 결정한다. To distribute. 배포하기로. A press release. 자, 보도 자료를. 자, 어떤 자료야? That says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자, 뭐라고 말하냐면, 평균 연봉이 누구의? 그 직원의? Is 57,000 dollars. 그러니까 5만 7,000달러라고 말하는 뭐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대. 자, 여기에 이 to 부정사는 decid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수요일치 될수 있잖아. 이 선행사가 지금 단수지. 그러니까 s가 붙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때 is의 주어가 누구니? 여기에 주어가 예지. average yearly salary 이고. 그러니까 단수가 맞아. 그 다음에 컴마 뒤에 위치니까 개수준용법. 즉, 틀릴 때 뭐로 내겠어? 그렇지, 대수로 내겠지. 자, which is quite high. 자, 그것은 아주 높은 액수이다. 이 57,000달러를 얘기하는 거야. 자, however, 그러나 the fact is that, 사실은 that 이하이다.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of its employees, 그 직원의 번다. 는 것이다. No more than 하면 단지, 딱하면 단지 3만 달러 또는 less 보다 적게 1년에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가장 일반적인 연봉은 for employees 자 직원들의 is only 20,000 dollars 단지 2만 달러이다. 자 여기 is도 여기가 주어니까 단수입니다. 자 됐지? 자, 다음, did the company spread? 자, 그럼 회사가 퍼뜨렸는가?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I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the company, 회사가 used the trap of averages,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빈칸으로 괜찮고, 요거는 아마 틀리게 낼 때는 y로 낼 거야. 의미상으로는 선으로 반대가 되거든? 뭐, it's why는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고, it's because는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니까. 자, 이것도 정형화된 문제 패턴입니다. 자, averages can show. 평균은 보여줄 수 있다. Different pictures. 다른 그림들을. Depending on이 뭐뭐에 따라서지? Which type is chosen. 즉, 어느 유형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이런 뜻이다. 따라. 자, to understand the meaning,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of different types, 다른 유형들의 of averages, 평균의, 즉 평균의 다른 유형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다음에 설명을 봅시다.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 이렇게 되지?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 자, 그 다음 질문에, 자, 이게 평균의 오류를 이용한 표본에서, 뭐, 이 글의 주장은 표본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평균의 오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 표본이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자, most often, 자주, the term average, 그 평균이라는 용어는 indicates the mean, 산술 평균을 나타낸다. It is calculated. 자, 그것은 측정된다. By ing가 뭐뭐함으로써지? Adding all the values. 모든 값을 더함으로써.
in a group, 그 집단 내의. 그리고 dividing the result, 그 결과 값을 나눔으로써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자, 그룹 구성원의 뭐야? 수에 의해서. 당연하지, 그치? 자, 여기 b plus pp, 수동 외우고, 이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인데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니까 여기 ing를 외워야 돼. However, 그러나 the mean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그 산술 평균이 유일한 종류의 평균은 아니다. 자, 이거 문장 삽입.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개의 종류가 더 있다. The median and the mode. 즉, 중앙값과 최빈값이다. The median, 중앙값은 is the number, 숫자이다. 그 다음에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어디에 있느냐? 정확히 in the middle이 가운데거든? 가운데에 있느냐? 모든 다른 수치들의야. 가운데 정확히 있는 수다.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it is $30,000. 3만 달러이다. Because, 왜냐하면 12 employees, 12명의 직원들이 are making, 벌고 있기 때문에 more than $30,000, 즉 3만 달러 이상을, 그리고 12명이 are making less가 덜하냐, 덜 벌고 있기 때문에. The mode, 최빈값은 is the number, 수이다, 아유, 수이다,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 이 경우는 얼마다? 2만 달러라는 뜻이거든? 자, 됐지? 자, as you can see, 자,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것처럼 in the illustration, 그 사파에서 there's only a handful people,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다. that are earning, 벌고 있는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즉, 평균 57,000 또는 그 이상의 평균 봉급을 벌참 연봉이라고 해도 평균 연봉을 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다. 하지만 because the company 그 회사가 원하기 때문에 to be perceived 인식되기를 자 여기도 to 부정사의 수동태 꼭 기억해야 돼. be plus pp 인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as a well-paying one 봉급을 잘 주는 회사로 it is the mean 그것은 뭘 사용했다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 이게 산술 평균을 설명하는 말이지 result in 초래한다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을 초래한다 result in은 낼 때 아마 result from으로 낼 거야 이게 반대말이거든 result from은 뭐뭐의 결과다라는 뜻이고 자, 컴마 뒤에 계속적용법은 절대 누구로 못 바꾼다? 그렇지, 대수로 바꿀 수 없다는 알고 있어야 되지. 자, result s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됐지? 자, 다음 질문.